이제 집구석이 좀 제대로 갖춰져 가는 것 같아. 스물스물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이제는 각설이들은 낮에도 낮이지만서도 사실상 밤에 노는 게 엄마 더 신명난다. 왜냐면 우리가 밤도깨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어떻게 공연을 하기는 하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완전 병든 닭새끼 마냥 몸이 막 천근만근 축축 처져. 근데 어떻게 해만 쫙 기울어지면은 언제 그랬냐 하듯이 몸이 팔팔하게 살아나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신 것 같아. 근데 여기 안경 쓰신 분은 여자야 남자야? 그치? 아니 여자 같으면서도 약간 남성 이미지를 띠는 그런 얼굴 이미지인 것 같아갖고 궁금해갖고 딱 보면은 내가 눈썰미가 제대로 된 것 같아. 여자는 여잔데 약간 이제 외모상 이제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 저런 분이 매력적이거든. 완전 여자 되려면은 완전 여자. 또 그 저런 분들이 성격이 또 좋잖아. 시원시원하고 완전 남자 성격 저러갈 정도로 좋다고. 그래갖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뭐 둘이 뭐 거래처예요? 12년 친구? 오라버니 니는 남자잖아. 그치? 와 근데 이제는 여자하고 이제는 남자하고 12년 친구? 야 지랄하고 남녀의 무슨 친구가 어딨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 12년 친구가 어딨어 지랄하고. 근데 남들이 보면은 완전 이거는 남자친구끼리 보는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 뒤에도 친구들이고 근데 뒤에 있는 긴 머리 언니는 진짜 여성다운 이미지야. 근데 언니는 자칫 잘못 보면은 이 옷 스타일부터가 완전 알타리 스타일이잖아. 우리 각설이 마당에서는 남자를 갖고 알타리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여자를 갖고 배추라고 그래. 왜 배추라고 하냐면 거기 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싹 우리 어머님들 머리 한번 쳐다봐봐. 다 뽀글뽀글하지. 이 동네는 있잖아 미용실도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갖고 우리 엄마들 대구밥 파면 하나같이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돼? 뒤통수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영희 엄마인지 순덕이 엄마인지 철수 엄마인지 구분이 안가. 하나같이 다 똑같아서 앞면을 봐야만이 아 개똥이 엄마구나 순덕이 엄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지. 근데 지랄하고 집구석 개똥 얘기는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제는 네 주가리 시밥발이 떨으니까 완전 자기들끼리만 역전무위하고 있네. 언니 파마했어? 뒤 돌아봐봐. 우리 엄마 같은 머리를 해 바보야. 우리 엄마들 머리가 얼마나 신감 편한 줄 알아? 나도 사실상 우리 엄마 머리 한번 해봤어. 머리 짧을 때. 내 머리가 제일 이뻐. 아유, 들어가 앉아 있어. 오빠 네 머리는 다 풀렸잖아. 딱 우리 엄마들이 딱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쪽이 찌그러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분무기에다가 물 넣고 하고 칙칙 뿌려. 대략 털어. 그럼 언제 찌그러졌냐는 듯이 다시 살아나. 머리가 얼마나 신감 편한지 몰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게 우리 어머님들 머리거든. 그것만큼 신감 편한 거는 없어. 아닌 게 아니라 뻘쭘해갖고 요년에 좀 주둥아리 좀 털어봤어. 어떻게 노래 한 곡 더 갈까요? 아니 나 혼자 떠들기가 뻘쭘하니까 괜히 애매한 우리 엄마들 배고파 가지고 이야기를 했네. 주거니 박거니 마당놀이라는 거는 원래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우리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 중구난방이야. 나는 나대로 떨고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끼리 뭐 개돈 이야기하고 저쪽 동네는 저쪽 동네끼리 또 개모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괜히 전에 애매한 이언니를 거의 붙들고 이제 슬슬 수트를 맹글어가지고서는 자 우리 엄마 대구박 이야기까지 흘러갔네. 자 노가리는 그만 까고 참가 한 자락 더 띄워보내드리겠습니다. 뭔 노래가 준비됐을까요? 내 사랑 꽃미나? 내 사랑 꽃미남이 아니라 죽일놈 꽃미남인데 그래 까짓거. 내 사랑 노미오라는 노래가 있죠. 예, 그거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몇 번 불러보지는 않았지만서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또 엄벌치에서 풍악소리 듣고 한번 한번 빨려들게끔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악 가자. 요거는 분위기를 잡아야 돼. 완전 이거 봉 진짜 좋아. 완전 이렇게 탁 해갖고 슈빵 귀한 게
내 사방 띄워줘야 돼. 그래야 너 저작대기 간다로 꼬라 잠부려. 그래야 집구석에 가면은 구석구석 잘해줄 것 같아. 어떻게 따고 오라버니? 집구석에 가봤자 아무 좋은 일 없어. 집구석에 가봤자 아무런 좋은 일도 없어? 오라버니 니는 호랍이에요? 아 호랍이구나. 그러니까 집구석에 가봤자 볼장 없지. 요녀는 과부가 아니여. 엄연히는 임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리 사방 항상 그러잖아. 큰 게 들어가서 미련다는 것보다 작은 게 들어가서 알랑방귀 끼는 게 좋다고. 작지만 얼마나 힘이 센 남자인데 내 서방이. 그래갖고 막 알랑방귀 껴가면서 요녀를 구석구석 아주 그냥 잘 아주 그냥 마사지 해줘가면서 완전 살살살살 녹여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좋아.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서방님 언제 나오나? 서방님 언제 나오냐고? 저지랄. 나 나와갖고 너 딱 두 곡 있어. 근데 벌써부터 서방 찾으면은 나는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찌그러져 들어가라 이 소리네. 아 저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거. 아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기다려? 서방님이. 서방님? 네. 저 새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왜냐면 나 못 버려 참은거서 안 달란 놈이거든. 못 나와? 잠시 후에는 근데 나올 거야. 왜냐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순간 내가 대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일당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나와. 내 거잖아. 참말로.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봤어 내가. 여보. 일로 나와봐. 그치. 하, 말 한마디 쫙 듣잖아. 그치. 이제 들어가. 그렇지. 서가 이제 들어가잖아. 여보 다시 한번 나와봐. 그치. 얼마나 말 잘 들어. 이제 들어줘. 찌그러져 들어가. 우리 서방님이 그러잖아. 남자는 자고로 나이 먹을 때 마누라 예팬네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래야 더 나이 먹어가지고 밥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는다고. 그래갖고 시방부터는 요년한테 똥그냥 긁어져가면서 내 비유 다 맞춰가면서 잘 해주잖아. 그니까 얼마나 살 맞나? 거짓말인 줄 아나봐. 있잖아요. 진짜 내 서방이 나를 얼마나 받들어주는 줄 알아? 우리 여성분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리 서방님이 딱 일어났으니까 깨끗하게 예쁜 얼굴 더 예쁘게 화사하게 씻으라고 탁탁탁 물을 갖다가 받아줘. 씻으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아침상은 사실상 여자가 이제 밥상을 차리잖아. 근데 요즘에는 남자도 다 주방에 다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주방 출입 금지였지만서도 그럼 어떻게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제주 다 부려가지고 맛깔스러운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여보 아침상 차려왔습니다. 먼저 숟갈 드시고 한 숟갈 드세요. 나를 먼저 배려해줘. 그런 배려 이게 어딨어 요즘에. 응? 그렇지. 그렇게 하고 지금 센 거 빠지게 여기서 이제는 고생을 하고 일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몸 피로를 싹 녹이라고 따끈따끈하게 욕조에다 물을 쫙 받아놔. 그 딱 씻고 나오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불 자리를 벌써 폭닥폭닥하게 쫙 깔아놓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여보 니 먼저 주무세요. 이렇게 배려해주는 남자가 어딨어? 야, 맞지 엄마? 내가 왜 그렇게 해주는지 알아? 왜 그렇게 해주는데? 안 맞으려고. 그렇지 안 맞으려고. 그게 바로 현명한 거야. 그거 안 하면 좆 터질까? 그렇지 그거 안 하면 좆 터지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돌아가는데. 나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여자 있어요? 없죠? 부럽지? 난 이렇게 행복한 여자야. 비법을 가르쳐주라고? 어떻게 하냐면 여보 일로 나와봐 잠깐. 내가 그 비법을 가르쳐줄게. 왜 이 작대기가 요년 말을 잘 듣는지. 일로 와봐 시켜. 이게 무슨 데리고 와보고 나 여기 나왔잖아. 말을 안 들어. 그럼 아유 징그러 죽겠네 징그러 죽겠네 이렇게 막 지워박어. 그렇게 하고 말을 안 듣고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끌고 다녀. 일로 와. 그럼 마누라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왔다 갔다 해야지. 차렷!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들 앞에서 주머니에다 손 놓고 있어. 앞에 보고! 대가리 조아려. 인사! 옳지! 대가리 들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는 이제 뒤로 돌아. 찌그러져 들어가. 옳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는 대우하는 게 틀려. 언니야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했다고 엄마? 고구마? 아 이게 고구마요? 아 그게 고구마구나. 네 시방 고구마 먹으라고 이렇게 했냐? 아 엄마 잘못 봤어. 저작대기가 한 거는 이렇게 쫙 나가면서 하트 딱 사랑해 하트를 표현한 거예요. 어? 아 빨라서 엄마가 못 봤나 봐. 어우 사랑 표현도 참 여러 가지요. 남들이 잘못 불면은 오해 삼기 딱 좋은데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여보 사랑해 딱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나 이렇게 사랑받고 산다니까. 엄마는 그래도 계속까지 끝까지 막 이거 그럼 엄마 나는 완전 쌍으로 베풀어 줄까? 그래 됐어 이제 쌍으로 베풀었어. 그럼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겠다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작대기가 오는 행동이 안 좋았지 그럼 더블로 대로 주 아니 대로 주고 말로 받아가는 격이 되는 걸세. 그러면 되는 거지. 야 그래도 노가리 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 나온다. 참가 몇 자락 더 뛰어 보내드리고 아까는 저희 식구들끼리 다 같이 나와서 북장구를 신명나게 쳤잖아요. 요번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북장구를 멋들어지게 신명나게 한번 쳐볼까 합니다. 괜찮죠? 네. 좋죠? 혹시 참가 나는 이 노래 듣고 잡다 하시는 분들 뭐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오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시방은 나의 스테이지야. 그러니까 오빠 네는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고 계셔. 곡성역으로 돌아가 봐. 곡성역으로 돌아가라고? 그놈의 안동역은 징글징글해 죽었네. 이제는 곡성역으로 원하네. 어떻게 그럼 곡성역으로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네. 떠나봐요? 네. 그러면 MR로 가자. 안동역에서를 갔다가 곡성역으로 바꿔서 기차 여행을 멋들어지게 한번 가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박수도 막 치세요. 그러면은 춥지가 않아. 요년은 벌써부터 속이 막 후끈후끈 열나가지고 땀이 나.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같이 딱 움직이면은 추위가 싹 달아나니까 다 같이 곡성역으로 함께 떠나갑시다. 뮤직 스타트 가자.
성장하면 죽어버려 지나라고 엄마 일단 안으로 들어가 대쳐 젊은 방구통은 완전 시하고 수도팔 틈이 없네 수도팔 틈이 없어 야 세상에나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체력이 진짜 좋아요 어 빨리 해 어 빨리 근데 엄마 네가 자꾸 들락날락하면 빨리 할 것도 빨리 못이야 어 그니까 엄마 네가 안고 있어야 빨리빨리 바로바로 진행이 돼 어 거기 앉아있다가 인연이 막 뛰어댕기다가 발로 엄마 대가리 푹 타면은 눈깔 빠져 어 그니까 너 편안하게 의자에 안고 계셔 어 그게 엄마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요 왜냐면 있잖아 오늘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요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요 그니까 물 들어올 때 나도 노를 저어야 되잖아 그니까 엄마 네가 나 조금만 도와줘 거기 앉아있어 응 그치 요년이 먹고 살라고 애쓰는데 언니 네가 방해하면 큰일 나지 그니까 안 가 계셔 이? 그럼 내가 요년이 요 집구석에 가면 제대로 좌삼삼 우삼삼 좌로 돌려 우로 돌려 구석구석 제대로 청소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어 그렇지 아유 노래 하나 신명나게 하나 더 갈까요? 어 하나 더 갈까요? 아니면 복장구 치고 갈까요? 노래 하나 더 해? 그럼 노래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반응이 더 좋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북창고 완전 요년이 니는 왜 또 나오라고 그래 얼른 가죠 얼른 가죠 어 괜찮어 아니 어, 빨리 내 서방 줘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 서방도 돈을 만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바깥에서만큼은 내가 우리 서방 돈 다 줘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은 요년한테 쪽 벌리거든 그니까 바깥에서라도 실컷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엄마? 어 그러면 노래 신명나는 걸로 야 아미새로 가자 아미새 좋죠? 다 같이 아시고 그렇게 하고 후렴 부분에서 아미새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리가 더더욱이 빛이 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아미새 갑니다 뮤직 스타트 가자 콩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만 해 나오는 거 나오는 거 거기서 했어 아름답고 미운 새의 아름다운 시 남자의 이야기 나도 여자 한 번면 보고
한국 겁나이다. 지랄아 어떻게 알다리가 주면 어떻게 수정을 한번 들릴까 하려는데 뭐 지지배끼리 수정은 못 들겠고 어 혹시 요년한테 이제는 괜히 이거 주고 짓고서 가서 후회하는 건 아니죠? 어 아니 간혹 가다가 요런 거 하나 주고서는 색깔 잘못 선택해가지고 잘못 줬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종종 나오시더라고. 어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니까는 아까 약속했던 대로 북장구를 신명나게 한번 칠까 합니다. 괜찮죠? 좋죠? 어, 어차피 나 오늘은 장사 포기했어. 어 그냥 여러분들 뭐 물건 팔까 쫄밋쫄밋해고 불안해하지 마셔. 아무것도 안 팔어. 어 그치 아무것도 안 팔어. 어 파는 거는 뭘 파냐. 요년 끝나고 뒤에 사람 나오잖아요. 그때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팔을 겨.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팔 테니까 지발 좀 쫄밋쫄밋하고 걔 같은 년 내 팔 때 됐지 팔 때 됐지 엉덩이 방구도 흔들지 마라. 알았죠? 알았죠? 에이? 엿 있잖아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오늘 있잖아 엿 저거 한 바구니도 못 팔았어. 왜냐면 엿 좀 하나 팔아주면 안 될까요? 들고 나가면은 완전 다 도망가. 이 사람 모으려고 얼마나 쇠고 빠지게 노력했는데 어 안 되지. 어 자 일단은 가면서 봐. 가면서 일단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흐름을 깨뜨리면 안 돼. 어 그치 어 북을 어 아 여보 니가 그치 어 니가 세팅해줘. 어 그치 어 야 역시 또 북장구 친대가 그것도 부려쳐먹으려고 동작 겁나게 빨간해. 어 언니 지랄하고 왜 거기서 자꾸 개똥 얘기해. 어 분위기가 산만하잖아. 나를 집중해야지. 나를 엄마 날 봐 날 봐. 어 그치 어 굳다 놓고 어 어 이 작대기는 뭐 완전 뭐 바보 시리즈도 아니고 니 뭐 말 못하냐? 자, 환장하네. 그럼 음악은 뭘로 갈까? 엄마 부부는 닮아간다잖아. 어, 그래도 이제 서방이 한다고 또 예팬네까지 또 바로 따라서 해버리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는 부부는 이제는 완전 찰떡궁합. 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 거고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아요. 여보 야 이 어차피 두 개를 꺼냈잖아. 근데 있잖아 내가 이 두 개를 다 치려면은 사실상 체력이 딸려. 장구는 뭐냐 여자를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쨍그랑 뭐 째댕째댕 하고. 근데 북은 어떻게 돼요? 남자를 뜻하는 상징입니다. 북의 소리를. 그래서 여자인 내가 북을 치면은 제대로 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남자인 네가 북을 치고 아니 똑바로 노라고 싶냐. 아니 가만 있어봐. 아 왜 지랄이요. 어, 야 아니 이걸 노라고 노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딱 놓고. 아니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야. 어 나의 생각인데 혹시 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할지 몰라. 어 그러니까 아예 아싸라게 있잖아. 일로와봐. 어 일로와봐. 우리 여기 관객석에 앉아계신 분들한테 어 다수결로 가자. 다수결로. 어 여기 어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요년 연약한 요년 혼자서 북 장구 두 가지를 다 쳤으면 좋겠다. 다 같이 박수. 야 없어. 그러면 그 반대로 남자의 상징 북소리는 남자가 치고 여자의 상징 장구는 여자가 치고 이렇게 세트로 쳤으면 좋겠다. 다 같이 박수. 야 역시 나의 편들이야. 야 니는 꼼짝 말아 이제는. 어, 어쩔 수 없어. 빼도 박도 못해. 아니 짠 게 아니라 대중들이 너를 원하잖아. 사실상 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돈 미겼냐? 아니 돈도 안 미겠어 진짜. 웬만하면은 난 이 작대기 나빠대기 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어 진짜 내 서방이지만서도 생긴 거 봐봐. 완전 인민군이 씹다 버린 수제비 같이 생겼잖아. 조물주가 만들길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맞냐고. 뭘 맞아? 서방 각시 맞지. 오빠 니는 저기 인터넷 안 되는구나. 어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작대기하고 요년하고 가짜 부부인지 진짜 부부인지 쫙 동영상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꽃미남 품바만 딱 쳐. 그러면 어떻게 돼? 다양하게 여러가지 공연물이 쫙들이 나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 나 박보검 닮았다고. 그냥 물어봐. 저기 있잖아, 내 서방이 도끼병 걸렸어. 그래갖고 항상 자기가, 야, 남자가 얼굴 이 정도면 됐지, 몸매 이 정도면 됐지, 아랫도리세 파이브 데스레 딱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큰 소리 치거든. 근데 얼굴을 그냥 몸매하고 세파이프 데스레는 그렇다고 쳐. 오라버님 들어가 계세요. 근데 항상 얼굴이, 자기 얼굴이 누구를 닮았냐면 그 연예인 있잖아, 그 박보검 씨, 그분을 닮았다고 해. 그분보다 지가 더 잘났대. 젊으신 우리 젊은 층에서 한번 평가를 해줘 보세요. 어때? 박보검보다 나아요. 언니야,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휴일이야. 한글날이라 모레 있잖아, 안과 다시 한번 가봐라. 안경 도수를 바꿔야 될 것 같다. 내가 어디서 이거 물어봤다 속도에서 지킨다고. 맨 어르신들은 박보검이니까, 박보검이 어떤 새끼냐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박보검을 모르잖아. 근데 젊은 층이 있으니까 요게 웬 떡이냐고 바로 또 들이대고 물어보네. 그래도 여보, 야, 그 잘생긴 연예인도 마다하고 네가 더 잘났대. 어우, 역시 꽃미남이야. 이래서 바로 꽃미남인 거야. 그러면 이제 북칠만 하지? 오케이. 야, 언니 땡큐. 립 때문에 북친대. 아우, 완전 내 서방은 있잖아, 똥구멍 살살살살 긁어줘야 완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더 하거든. 안을 것도 하거든. 요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음악을 신명나게 틀어놓고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북창고 신명나게 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명나게 치라고 환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어. 갑시다. 하야! 음악 좀 올려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다쳐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자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어머님들이 약주를 한 모금, 한 잔씩 드셨기 때문에 몸이 중심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자빠지면 어떻게 돼? 그 책임이 다 우리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다른 행사장에서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어머님들처럼 흥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나와서 놀다가 어떻게다가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져서 진짜 머리가 깨져가지고 20방울 꼬맸어요. 그걸 누구 보고 책임? 우리 보고 책임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짜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달래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갈까요? 그럼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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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앵콜! 앵콜! 받아주자! 우케마리! 받아주자! 한 번 더 간다고? 아니 오라버니, 나 금방 이야기 양해 말씀 부탁드렸잖아. 나오지 마시라고. 오라버니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나 몰라.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앵콜 가기는 갈게요. 야, 그걸로 싸붙여. 싸붙이고 오라버니, 시방은 요거 봐봐. 오라버니, 요거 봐봐. 뭐라고 써있나? 요거 뭐라고 써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또 보여줄게. 요거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뭐야? 관계자 외 출입금지.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야. 한 번만 더 나오시면은 아예 저희 공연 스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라버니 니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 입으면 안 되겠죠?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거를 가면서 막 잘 보이는 데다가 놔야 돼. 딱 관계자 외 출입금지. 딱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알았어, 시켜. 더럽게 지랄한 거. 어우, 왜냐면 이것도 나의 영업은 영업이거든. 알았어, 인연아, 알았어. 아따, 저 새끼 봐라. 나보고 알았어, 인연아, 그러네. 나는 지한테 욕도 안 하는데. 오라버니 진짜 들어가 계세요. 예. 진짜 이제 한 번만 더 나온다. 진짜 완전 샥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을 거야. 오라버니 니만 찌려보고. 맞아, 분위기 깨졌잖아. 다시 맹글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갈까요? 예! 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명도 나오지 마시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땡겨주세요. 한년 박수 동의했어. 동의하여 한 분이라도 나왔다. 그거는 완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욕설을 패대가지를 얻어먹을 준비를 하고 나오시면 돼. 왜냐면 영업이 중단이 딱 돼버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신명나게 갈게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운이 떨어지는 만큼 또 완전 박수의 키를 팍팍 넣어주셔갖고 다시 상승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앵콜서 다 같이 환상과 박수. 잘해. 어떻게 잘하냐? 이제부터는 앵콜 하지 마라. 아닌 게 하나, 앵콜 두 번만 했다가는 요년이 이 자리에서 완전 개거품 물고 찌뻑기 일부 직전이니까. 아시겠죠?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같이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